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Immutable X 코인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은 8월 29일 목요일 14시 44분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몇몇 알트들은 비상이 걸린 듯 싶습니다. 이제 더 빠질 데도 없는데 비트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몇몇 알트들은 상패될 가능성도 높아질 듯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승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코인을 찾아서 계속 알려드렸고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가 넘게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렸죠. 이전 2분 차트 분석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코인은 Immutable X 코인입니다. 우선 날봉으로 보면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해 주었고 리테스트에도 1차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봐야 할 선이 장기 하락 추세선인데 이전 저항 구간인 이 박스권 구간과 잘 맞아떨어지는 자리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라도 이 추세선 그리고 저항 구간 때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후 이 장기 하락 추세선조차도 뚫어준다면 단기 하락 추세선은 뚫고 리테스트를 받았던 것처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밑에서 잡지 못하신 분들은 눌림 때 잡을 기회를 보셔야 하고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면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2차 리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전략을 세우고 신중히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로는 단기적으로 1600원에서 1700원을 지켜주면 좋고 좀 더 빠질 경우를 생각해보자면 최대 1200원에서 1300원은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흐름이 우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잡고 진입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2400원, 2차 목표가는 3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저희 관점 공유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의 경우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 차트 분석 영상을 보고 제 분석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래 1:1 문의하기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관점 공유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mmutable X 코인에 대해 분석을 해봤고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차트 분석 영상에서 또 좋은 종목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